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또술 소식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중앙일보의 중앙선데이의 기사입니다. 예, 손관승이라고 여행 전문 기자님이신가 봐요. 예, 그분의 기사인데, 여러분, 와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술 중에 하나인데, 이탈리아에서도 여러분, 와인을 많이 마시죠. 와인의 명산지이기도 하고요. 이탈리아는, 키안티 지방에, 그러니까 그 중부죠. 그쪽에도 좋은 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북서쪽에, 그죠? 피에몬테 지방이었나? 예, 그쪽에 뭐였더라? 바롤로라고 하는 아주 좋은 또 와인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와인의 명산지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에서 옛날 중세 때부터 와인은 이제 이탈리아의 가장 중요한 음료 중에 하나였다 이런 이야기인데 한번 볼까요? 마피아의 세계를 그린 영화 대부에서 중요한 장면마다 세 가지 다른 술이 등장한다. 첫 번째는 스카치 위스키. 예. 결단의 시기에 마시는 남성적 술이다. 그죠? 스카치 위스키 보면 여러분 많이 마시죠. 여러분 혹시 피키 블라인더스라고 하는 드라마 아십니까? 영국 드라마인데 그 깽단 나오죠? 거기서 보면 그 사람들 럼이나 위스키 마시죠. 그죠? 남성적 술이고. 두 번째는 백포도주로 파티의 음료다. 반면에 붉은 포도주는 가족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대부에서. 예. 아버지 돈 비토 코를레오네, 말론 브랜도가 이제 역한 거. 아들 마이클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에서 지금 이렇게 마시고 있네요. 와, 영화. 그래서 나는 평소보다 포도주를 더 마시고 싶구나. 좋아할 것 같아요, 아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나 봐요. 그죠? 그래서 대부는 남성적인 마초들의 세계를 담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가족과 혈연을 중시하는 이탈리아계의 특성이 나타난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드라마에 소프라노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되게 재밌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거기서도 항상 가족들이 모이면 이탈리아계의 어떤 조폭들의 이야기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와인을 마시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 예, 명연기를 펼친 배우 알파치노 로버트 드니로와 함께 거장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 역시 이탈리아계 후손이다. 그래서 이 코폴라 감독은요, 캘리포니아에서 포도나무를 경작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와인통입니다. 와인통, 그죠? 와이너리를, 그러니까 양조장을 운영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탈리아인들의 피 속에는 포도주라는 이름의 DNA가 흐르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역사적인 걸 보면 중세에 유럽을 공포로 떨게 했던 흑사병의 와중에서도 이탈리아인들은 포도주를 마셨다고 하네요. 와. 그래서 1348년에 피렌체에 닥친 흑사병의 와중에서 쓰인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예. 는그 생생한 현장을 담고 있다. 여러분,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책 읽어보시면 남녀가 모여서 이렇게 자신이 겪은 이야기들 이런 걸 들려주는데 상당히 야한 게 많이 나옵니다. 제목의 데카가 그리스어로 10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 책은 10이란 숫자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작품에 등장하는 젊은 남녀도 모두 10명이고요. 또 10명이 피렌체를 벗어나서 인근 피에졸레의 전원으로 피신한 뒤 10일 동안 들려주는 100가지 이야기가 바로 데카메론입니다. 그 휘몰아치는 전염병 앞에서는 어떤 인간의 지혜도, 대책도 소용이 없었지요. 특별히 임명된 공무원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오물을 청소했고, 병든 자들은 도시에 들이지 않았으며, 수많은 위생지침이 고시됐지만 다 허기이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작가 보카치오는 피렌체 인근에서 태어난 토스카나 사람이고, 그곳에서는 포도주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 그죠? 여러분, 토스카나에는 키안티 클라시코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와인이 있습니다. 되게 맛있습니다. 아, 벌써 이렇게 좀 저는 이렇게 저는 맥주를 상상하거나 뭐 위스키를 해도 침이 나오지 않는데 포도주를 상상하면 이렇게 침이 나오지. 죄송합니다. 때문인지 작품 속의 10명이 피신한 아름답고 쾌적한 전원 주택에는 고급 포도주를 넣어둔 지하 창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시작으로. 산책 뒤에는 최고급 포도주와 과자가 가벼운 피로를 풀어주었다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와, 그러니까 그만큼 삶의 가장 중요한 음료였다는 거죠. 예, 진짜 생명수 같은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기독교 사회에서는 이 포도주가 예수의 피를 상징해가지고 되게 중요한 취급을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부의 과실을 상징할 때도 포도주는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번 피렌체의 빵장수 치스티가 보니파키우스 교황 특사 일행을 모시기 위해서 고급 백포도주를 담은 조그마한 볼로냐제 새 항아리와 반짝거리는 은으로 만든 잔을 두개 준비시켰다. 야, 이거 딱 봐도 진짜 번쩍번쩍하는 이미지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교황 사절단이 지나갈 때마다 죽은 사람이라도 오고 싶을 만큼 맛있게 그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여러분, 어떻게 마시면 진짜 이렇게 죽은 사람이 오고 싶게 마시는 걸까요? 이렇게. 근데 진짜 저는 이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최고급 백포도주, 예를 들어서 몽라시에 같은 거, 프랑스에 그런 거는 그냥 아주 그냥 온몸을 그냥 짜릿짜릿하게 만들죠. 그래서 포도주를 진정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쓸 수 없는 문장이다. 둘이 죽다 하나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가 떨어지게 할 만한 기막힌 포도주가 있었다. 야, 이건 거의 뭐 신성 모독에 가깝네요. 그 다음에 사형 판결을 받은 죄수도 형장으로 갈 때는 원하면 얼마든지 포도주를 마시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됐죠. 그래서 작품의 배경이 이탈리아 포도주 산업의 근간인 토스카나 지방이라는 점도 있겠지만 이탈리아 문화에서 포도주가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데카메론은 위기에 맞서는 다른 방식을 제시한다. 고난과 재난의 한가운데서 예술과 작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엄숙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일까? 뭐 이런 것도 필요해야 되겠지만 데카메론처럼 풍자와 그죠? 유머 이런 웃음과 유머를 선사해서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현명한 일일까? 야, 그 진짜 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지금 코로나 시대 때 데카메론을 한번 좀 펼쳐놓고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요, 그죠? 재밌겠다 이거. 그래서 작가 보카치오는 후자의 방식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한두 잔의 포도주를 곁들인 재미난 이야기가 사회적 연대를 다지는데 순기능을 한다고 믿었다. 신기하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데카메론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쉽게 체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밝고 활기찬 이야기, 또 수도원이나 수녀원 그리고 귀족사에서 벌어지는 모순과 야한 이야기까지,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재난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스토리텔링이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고 이야기를 통해서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시기에 희망에 찬 글들을 읽으면 좀 이렇게 뭐랄까 힘을 얻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 팬데믹 시대에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쓴 작가 그죠? 이런 작가들, 보카치오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한번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한번 와인 한잔 하시면서 데카메론을 읽어보고 그러시는 건 어떠실런지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는 다 전해드린 것 같고요. 예,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해주시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 평안하시기를 항상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 꼭 시청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